관심 집중! 인기 폭발! 일단 써보면 누구나 푹 빠질 만한 매력 만점! 새로운 애터미 화장품!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연구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터미에는 워낙 입소문이 자자한 좋은 화장품들이 많잖아요. 뭐 이 더페임이나 앱솔루트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애터미가 또 새롭게 더마 리얼 시카를 개발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거의 밥을 먹죠. 하지만 속이 불편하거나 탈이 났을 때는 죽을 먹기도 하잖아요. 네. 건강한 피부 타입이었을 때는 걱정 없이 화장품을 쓸 수 있지만 외부 자극 때문에 진정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더마 리얼 시카 제품을 추천합니다. 밥 대신 죽을 먹는다라. 알면 알수록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제품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는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토너, 앰플, 그리고 크림, 이것이 스킨케어 3종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젤 클렌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스킨케어 3종과 별도로 젤 클렌저가 있군요. 그러면 젤 클렌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 클렌저인데요. 투명 젤 타입으로 순하게 구현한 제품이고요. 예민한 피부에 약산성으로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클렌저, 젤 클렌저는 뭔지 알 것 같은데 약산성 클렌저는 뭘까요? 우리 피부가 가장 건강한 pH가 pH 5에서 5.5인 약산성 상태입니다. 이 약산성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화되어 피부가 쉽게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피부가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약산성 상태일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는 모두 약산성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써보시겠어요? 왜 저를 보시는 거죠? 그 눈을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라고요. 또 이렇게 눈빛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마다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곱게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민낯 공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하늘 만발의 준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연구원님, 네. 들어와 주시죠. 네. 네, 더마 리얼 시카 젤 클렌저는 젤의 매끈한 사용감을 구현했는데요. 투명한 젤 타입을 문지르면 발생하는 몽글몽글한 거품이 피부 자극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센텔라 카밍 컴플렉스와 세라마이드가 보습막을 형성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안자극 테스트도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눈 주변에 자극도 없으실 거예요. 진짜 이 눈이 시리거나 따갑지도 않고 되게 거품이 부드러워요. 그쵸? 네. 젤 클렌저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제형이 젤 타입이다 보니까 간혹 직접 피부에 짜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이 제품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내주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세안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니겠죠? 아, 그래도 예쁘세요. 아,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데요? 눈동자가 뭉치는데요? 괜찮나요? 네, 예쁘십니다. 네, 그럼 이제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세안 후에는 바로 이걸 바르시면 됩니다. 더마 리얼 시카 스킨케어의 3종 첫 단계, 진정 토너인데요. 병풀 추출물과 딥솔트를 이용해서 자연 방식 그대로 추출한 병풀 DNA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병풀 DNA는 또 뭘까요? 그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병풀이란 성분은 들어보셨나요? 병풀, 그거 호랑이풀 아닌가요? 네네. 이름에 주로 더마나 시카가 붙은 제품들은 호랑이풀이라고 해서 병풀이 주성분인데요. 네. 민감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더마 리얼 시카 안에 병풀이 다 들어간 거네요? 네네. 특히 더마 리얼 시카 전 제품에는 애터미만의 특별한 병풀 포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병풀 추출
수산물은 기본이고요. 병풀 DNA, 그리고 병풀 펩타이드, 병풀 세라마이드 등 병풀의 다양한 유효 성분이 듬뿍 담긴 병풀 어벤져스입니다. 와, 이 병풀 어벤져스라 뭔가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데요. 어벤져스, 얼른 제 피부를 지켜주시죠. 더마 리얼 시카 토너는 일반 토너처럼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 아닌 고농축 허브수인데요. 이렇게 화장솜에 적당량 덜어서 피부 결을 따라서 부드럽게 닦아내어줍니다. 이거를 닥토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클렌징 후 남아있는 잔여물을 닦아내주실 수 있으시고요. 또 즉각적인 수분 공급을 통해서 자극받은 피부에 빠르게 진정 효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화장솜에 더 듬뿍 토너를 발라주신 뒤에 자극받은 피부 부위에 진정작용을 위해서 올려두시면 더 빠르게 수분 진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아, 안 그래도 양쪽에 트러블이 올라와서 좀 진정이 필요했거든요. 시원하면서 좀 진짜 빠르게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제품은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 앰플인데요. 피부 진정은 기본이고 영양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진짜 칭찬하고 싶은 앰플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꾸준히 쓰면서 효과도 톡톡히 봤을 뿐만 아니라 이미 뭐 후기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형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연한 노란색 빛을 띠는 액상 형태이고요. 여린 피부에 시카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달을 해줍니다. 또 피부 진정에 탁월한 펩타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을 통해서 피부 자생력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스포이드로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흡수시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팁을 드리면 빠르게 흡수시키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시카 앰플의 고농축 영양 성분이 피부가 가득 머금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더욱 빠르게 진정됩니다. 저도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부가 유독 건조하고 푸석푸석하다 싶을 때는 한번 바르고 그 위에 한번더 레이어링. 그리고 또한번 레이어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겹겹이 피부에 촉촉히 쌓아주면 진정이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아, 이 레이어링은 진짜 건조한 날에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애터미 더마리얼 시카 크림을 보여드릴까요? 아, 잠깐만요. 제가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는데요. 이 더마리얼 시카 중에서 더마와 시카는 뭔지 알겠단 말이죠. 근데 왜 모든 이름에 리얼이 붙는 걸까요? 애터미 더마리얼 시카에 리얼이 붙는 이유는 바로 이 물 때문입니다. 에? 물이요? 네, 보통 화장품에는 정제수가 베이스로 들어가는데요. 네. 애터미 더마리얼 시카에는 이 정제수 대신 병풀 성분인 센텔라 카밍 컴플렉스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품보다도 병풀을 최대로 함유하고 있는 진짜인 거죠. 와, 그야말로 정말 리얼이네요, 리얼. 네. 애터미 더마 카밍 리얼 시카 크림은 반투명 연고 제형입니다. 100% 자연 성분에서 유래한 병풀 세라마이드와 마데카소 사이드를 함유하고 있어서 상처받은 부위를 진정시켜주고 자생력을 더 높여주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크림 제형입니다. 크림은 3종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여서요. 여러 번 두껍게 발라서 수면팩처럼 이용을 하셔도 오, 그래요? 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날 씻어내시면 보들보들한 피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소량을 메이크업 전에 가볍게 펴발라주시면 피부가 반짝반짝하게 자연스럽게 광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크림으로 물광 메이크업 해야겠네요. 이것이 병풀 어벤져스의 힘? 어때요? 제 피부 달라진 것 같나요? 애터미 더마 리얼 시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새로운 화장품에 대한 궁금증은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잠깐만요. 왜요?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민감한 피부여서 고민이신 분들, 아무리 순한 화장품이어도 왠지 바르기 꺼려지실 때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긴급 처방으로 더마리얼 시카 앰플에 집중해보세요. 이 앰플에 집중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 단계인 토너를 좀 과감하게 생략하고 앰플을 집중적으로 레이어링 해주는 겁니다. 아, 고농축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시켜주는 건데요. 그리고 그 후에
크림을 덧발라 완성시켜주면 보호막 완성입니다. 우와, 이 방법도 꼭 해봐야겠네요. 애터미 더마 리얼시카는 여린 피부를 지켜주는 제품이라서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있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아플 때 밥 대신 죽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가 지쳤을 때는 그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제 애터미 더마 리얼시카로 내 피부의 안정을 찾아주세요. 병풀 DNA, 병풀 펩타이드, 병풀 세라마이드. 애터미만의 특별한 병풀 포뮬러로 리얼 진정하세요.